Okay, take a look on this. Korean football players are only interested in scoring goals. Korean football players are only interested in scoring goals. So they focus on learning how to shoot. So they focus on learning how to shoot. But Son's father didn't like this idea. He said, before you learn how to shoot, you have to learn the basic skills. Therefore, they worked a lot on ball control, dribbling, and passing. Also, Son's father knew that too much training can be harmful for kids. So, he trained his son for just the right amount of time. Okay, 그래서 지인아 스코링은 뭐뭐 하는 것. 저 한국 축구 선수들은 오직 점수 올리는 것, 골 넣는 것에 관심이 있다. 그러니까 뭐뭐 하는 것, 점수를 올리다였는데 이렇게 하면 점수를 올리다죠. 득점하다죠. 근데 여기다 ing, e로 끝나는 경우에 e 빼고 ing에서 득점하는 것, 골 넣는 것에 관심이 있다라는 동명사라고, 동명사.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지민아 데이에 대한 얘기. Korean football players 대신 왔죠. 또 그래서 Korean football players focus on learning how to shoot 이렇게 되는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승민아 learning에 대한 얘기. 뭐뭐 하는 거. 그래서 그들은 뭐 한다, focus on 뭐 한다, 집중한다, 배우는 것이죠. 배우는 것에만 집중한다. 무엇을 배우는 것? 그렇죠. 슛을 하는 방법 또는 슛을 어떻게 하는지를 배우는 것에만 집중한다. 어떻게 슛하는지, how to shoot. 어떻게 낚시하는지, how to fish. 아예 하다시가 온대요. 어떻게 수영하는지, 수영하는 방법, how to swim. 됐습니까? how to 뒤에 하다시가 오면 뭐뭐 하는 방법.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지인아 this idea에 대한 얘기. 오케이, 다음번에 할게. This idea에 대한 앞문장 전체. 그럼 앞문장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얘기할 건데? 여기서부터? 그렇죠, 앞문장 전체죠. Korean football players are only interested in scoring goals, so they focus on learning how to shoot 하는 이러한 생각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됐습니까? 그래서 득점하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그래서 오직 슛하는 방법 배우는 데만 집중하는 것에 마음에 들지 않았다. 됐습니까? This idea는 여기서부터, 이 세상에 만약에 this idea가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됐습니까? This idea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But Son's father didn't like that Korean football players are only interested in scoring goals, so they focus on learning how to shoot. 할 뻔했습니다. 어떻게 할 뻔했다고? But Son's father didn't like that. 이렇게 할 뻔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승민아 희에 대한 얘기. Son's father 대신 왔죠. 손흥민의 아버지가 말하기를. 예, 안녕하세요. Before you learn how to shoot, you have to learn the basic skills. 오케이, 그 다음에 지민아 have to에 대한 얘기. 해야만 한다니까 M으로 시작한 같은 말. 메이는 may I go? 가 뭐예요? May I go가 뭐예요? 가도 될까요? 뭐뭐 해도 된다. 또 It may rain tomorrow.
뭐뭐 할지도 모른다. 예, 안녕하세요. 됐습니까? 이건 해야만 한다는 뜻이 없는데, 메인. 네, 메인. 비가 내릴지도 몰라. May I go? 집에 가도 될까요? 뭐뭐 해야만 한다. M으로 시작하는 거 모르겠나요? 그렇죠. Must죠, must. 됐습니까? You must learn. 이겁니다. You must learn. You should learn. Before you learn how to shoot, you must learn. You have to learn the basic skills. 됐습니까? Okay. 근데 can의 과거형이 뭘까요? Can의 과거형. Can의 과거형은 could가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will의 과거형은 뭘까요? Would죠. 그렇죠? May의 과거형은 뭘까요? May. Might죠. 조동사하고 과거형. 조동사, 과거형. Shall의 과거형은? Shall we dance? Should겠죠, 뭐. Can, could, will, would, may, might, shall, should. 그러면 must의 과거형은? Must. 없어. 거의 다 했어? 지금 조금씩 밀리고 있는데 진도가. must는 과거형이 없어. 이 얘기는 왜 할까? 다음에 내가 뭐 물어볼까? 그러면 과거에 뭐뭐 해야만 했었다는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과거에 뭐뭐 해야. 뭐라고? Have to? 그렇지. Had to죠. 그래서 과거에 해야만 했었다 할 때는 뭐 쓴다? Had to를 쓰는 거야. Had to. Must가 과거형이 없기 때문에. 됐습니까? 자, 지금은 과거에 뭐뭐 해야만 했었다가 아닙니다. 너는 지금 해야만 한다는 얘기죠. You have to learn the basic skills. 이때 you had to가 아니니까 must로 바꿨을 수 있습니다. You must learn. 넌 배워야만 돼. You have to learn. You must learn. 됐습니까? 오케이. 조동사. 뭐 다른 애들은 다 과거형이 있는데 뭐 나는 뭐 지금 수영할 수 있으면 I can swim인데 내가 과거에 수영할 수 있었으면 I could swim 이런 거죠. 근데 must는 과거형이 없어서 과거에 해야만 했었다는 had to를 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승빈아. 다 됐나요? 네. Basic skills. 뜻이 뭐예요? Basic skills의 뜻은? 기본적인 기술 하면 되겠죠. 기본 기술. 기본기라고 그러죠. 기본기. 이 책에 보면 기본기가 세 가지 나오는데 뭐뭐뭐가 나오나요? Control, 그렇죠. 됐습니까? Ball control, dribbling, passing이 바로 뭐다? Basic skills. 됐습니까? Ball control, dribbling, passing은 축구의 기본기다. 됐습니까? 공을 뭐 볼 컨트롤하는 건 뭐 자기가 마음 먹은 대로 공을 움직이게 하는 거죠. 그렇죠? 볼 컨트롤. 뭐 볼 컨트롤 연습하기 위해서 뭐 공을 땅바닥에 떨어뜨리지 않고 뭐 계속해서 튕기는 이런 훈련 하죠. 그렇죠? 승민이 몇 번 정도 할 수 있어? 세 번. 세 번 정도 할 수 있다. 뻥치고 있다. 어, 지민이, 지인이는? 왜? 한 번 할 수 있다. 지민이는? 0번 할 수 있다. 아니, 근데 막 공 딱 붙이고 막 계속 있을 것 같은데. 아, 절대 안 된다. 어려워요. 당연히 어렵죠. 맞습니까? 선생님 공이랑 안 친합니다. 그렇습니까? 선생님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왜 내가 공을 쫓아다녀야 되는지 모르겠어. 됐습니까? 공이 날 쫓아와도 시원찮을 판에. 나? 나는 격투기 같은 거 좋아합니다. 태권도 뭐 이런 거. 네. 그래서 내가 선생님 싸움 잘할 것 같지 않아요? 17대1로 17대1로 조금 좀 이상한 게 막 다치잖아요. 막 하면 다들 막 딱 준비되잖아요. 근데 파스 바르면 바로 살아. 여기서 아니 뭐 괜찮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뭐 괜찮아져서 나오는 거죠 다시.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therefore. therefore 뜻이 뭐예요, 지민아?
그럼으로니까 같은 말 뭐가 있다? So. 그쵸, so가 있죠. So, they worked a lot on both controlled dribbling and passing.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승빈아, 데이에 대한 얘기. 아. 모르겠다. 지인아, 데이에 대한 얘기. 여러분, 그러므로 코리안 풋볼 플레이어들이 worked a lot on ball control, dribbling and passing. 손흥민 대신 왔다. 아닌데. 손흥민 안 만기로 봤자. He. 그렇죠. 남자 확실하다. She는 아니겠고. 어, 또 지민이. Basic skills가 worked a lot on ball control. 아니야. 지민이 생각하기엔. Korean football players다? 아니죠. Son's father and son이죠. Son's father and son. 손흥민 아빠랑 손흥민이죠. 한 둘밖에 안 했어요? 둘이 했겠지, 둘이. 됐습니까? 자, 봐봐. 그러나, 여기 이렇게 되잖아. But son's father, 아, 손흥민 아버지는 이러한 생각과 뭐, 그, 뭐야, 한국 축구 선수들이 뭐, 득점하는 것만 집중해가지고 연습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갖고, 아빠가 말하기를, 여러분들이 뭘 배우기 전에, 슛하는 방법을 배우기 전에, 여러분들은 기본기부터 배워야 된다 그랬잖아. 그러므로 그들이 열심히 뭐 했다? 연습했다잖아. 베이직 스킬즈를 여기 베이직 스킬즈 연습. 그러면 누가 열심히 연습했겠어? 누가? 손흥민과 손흥민 아빠가 열심히 연습했다는 얘기인 거죠. Son, 그래서 son and son's father 대신 왔죠. Son and son's father worked a lot on basic, 아 뭐야, ball control, dribbling and passing.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므로 그들은 손흥민과 그의 아버지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승빈아, 얼라라고 얼라라고 좀 비교해줘. 얼라 무슨 뜻이길래? 많이. 그렇죠, 많이죠. 많이 어찌 많이 연습했다. 됐습니까? 많이 work했다. 얼라노브의 뜻은 뭐길래? 많은 이란 뜻의 무슨 시? 얘는 어떤 시죠? 그러니까 많은 연습, 많은 work, 많은 했다야, 많이 했다야. 그렇죠. 얘가 지금 하는 일이 뭐냐? worked라는 무슨 시를 꾸며야 되기 때문에 하다 시를 꾸며야 되니까 어떤 하다야, 어찌 하다야, 어찌 해라. 됐습니까? 많이 연습했다. worked a lot on. 오케이. 그 다음에 work on은 뜻이 뭐였어? work on. 연습하다, 노력하다, 열심히 하다였습니다. 밑에 나오나? work on? 아니요. work on 안 나와요? work on이 뭔가를 열심히 노력하다라는 뜻입니다. work은 일하다는 뜻인데, work on 하면 뭔가를 열심히 연습하다입니다. work on 이하에, 밑에, on 뒤에 나오는 걸 열심히 연습하다. 많이 열심히 연습했다라는 얘기고요. 네. 드리블링 패싱은 쉽죠. 둘 다 뭐뭐하 는 것, 뭐뭐하 는 것, 패스하는 것, 드리블하 는 것이라는 다 동명사들이네요. 오케이. 당연히 무엇을 연습했니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어떤을 연습해, 뭐뭐 하는 것을 연습해. 그렇죠. 뭐뭐 하는 중인을 연습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둘 중에서 뭐뭐 하는 중인과 뭐뭐 하는 것 중에서 여기서는 뭐뭐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인아, 대세 대한 얘기. 그쵸, 겉 만드는 대시죠. 왜 그러냐, 또한 손흥민 아버지가 뭐 했다? 알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쵸, 알고 있었는데, 그럼 알고 있었다란 말 뒤에 뭐뭐, 누가 뭐뭐 한다라 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건 뭐 만드는 대시다? 겉 만드는 대시다. 그러니까 누가 뭐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너무 많은 무엇이 훈련이 뭐 할 수 있다? 그렇죠. 누구에게? 아이들에게 해로울 수 있다. 완벽한 문장입니다. 너무 많은 연습은 아이들에게 해로울 수 있습니다 라는 완벽한 문장인데 이 녀석이 누구한테 걸렸어? 데트한테 걸려버렸죠. 그렇죠. 이렇게 탁 걸려버렸죠. 그래서 뭐가 돼버렸다? 너무 많은 훈련이 아이들에게 해로울 수 있다라는 것을 뭐하고 있었다? 알고 있었다. 뉴는 뭐에 무슨 형?
너의 과거형이죠. 또한 과거에 알고 있었다. 너무 많은 훈련이 아이들에게 해로울 수 있다. 라는 것을 위해서 겁 만드는 뜻이었고요. 그 다음 so의 뜻이 뭐니까 그러므니까 같은 말은 뭐 therefore 하고 같죠. 그러므로 he trained his son. 여기에 he는 손흥민 아빠고요. 여기에 his son은 손흥민이죠. 저 his son인데 성이 손이네. 됐습니까? 네? his son인데 성이 손 이름이 손이라고. 손흥민은. 예, 그래서 이제 그 별명이 뭐야? 아들이죠, 아들. 그렇죠? 우리 아들이라 그러죠. 토트넘 팬들이 제내 아들이야 말이죠. 그렇죠? 손이죠, 손이자 이름이. 근데 영어로 손이 뭐야? 아들. 아들이잖아. 됐습니까? 제내 아들이다 말이죠. 뭐 어쩌라고 뭐 이런 분. 자, 그 다음 표정 안 좋으신 분 라이센스 세 가지 뜻. 적당한 또 옳은 올바른 또 오른쪽 여기서는 적당한 어마운트의 뜻이 양이죠. 정량이라 하면 되겠죠. 정량 적당한 양 됐습니까? 그 다음에 승빈아 어마운트 오브하고 넘버 오브하고 비교해줘. 모르겠습니까? 오케이 비교해줘 진빈아. 그러면 amount of 뒤에는 amount of books야, amount of book이야, amount of money야. Money. 그렇지. 알겠습니까? 찍었지. 그러면 number of books야, number of book이야, number of money야. Number of books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amount of는 꼭 뭐 같아요? amount of는 꼭 뭐 같아요? M으로 시작하는 뭐 같아요? 멋지 같죠. much time이야, much, 아, many time이야, much time 하듯이 됐습니까? 그래서 amount of 뒤에는 셀 수 없는 명사가 오고 number of 뒤에는 셀 수 있는 명사가 온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얘는 many 같단 말이죠. 같은 뜻이란 얘기가 아니야. 됐습니까? some of 뒤에는 books time이죠. some of books, some of time. 그 말은 셀 수 있는 복수형과 셀 수 없는 명사. 여러분들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했잖아. 간단하게 some 뒤에는 some books 또는 some money. 두 가지가 된다는 얘기죠. every time to time. Everyone. 자, 타임을 내가 일부러 타임은 거기다 안 써. 타임이 무슨 뜻일 때는 시간이라는 뜻일 때는 셀 수가 없어서. 근데 얘가 무슨 뜻도 있어. 번 횟수라는 뜻일 때 셀 수가 있어. 그래서 every time의 뜻은 매 시간이 아니고 뭐예요? Every time. 매번이란 뜻이죠. Every 뒤에는 every books야, every book이야, every money야. Every money. Every book이죠. 그럼 그 말은 every 뒤에는 뭐 할 수 있어야 되고 어때야 된다는 얘기야. 셀 수 있어야 되고 단수라야 된다고. one of 뒤에는 one of books야, one of book이야, one of money야. one of books였죠. one of 뒤에는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라 했죠. 뭐뭐 둘 중 하나란 뜻이잖아 one of는. 오케이? 다음번에 꼭 맞출 거야 뭐 이런 표정이 돼요. 아무 표현 아니면 오케이. 그래서 끝날 게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거의 다 알죠. 누가 코리안 풋볼 플레이어들이 뭐 한다? Are only interested. 오직 관심을 갖는 데죠. 그렇죠. 무엇에? 스코어링 골즈 하? 는 것에. 됐습니까? 골을 득점하? 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 계속해서 원인과 결과입니다. 소 앞에 원인이고 뒤에 결과죠. 한국 축구 선수들이 스코어링 골스에만 관심이 있어서 그래서 코리안 풋볼 플레이어들이 뭐 한답니까? 포커스 온 한대죠. 그렇죠? 집중한대죠. 무엇에 집중한다? Learning how to shoot. 슛하는 방법 배우는 것. 됐습니까? 슛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Okay, but 그러나 누가 son's father가 didn't like 한다. 무엇을 didn't like 한다? This idea. 이러한 생각이 마음에 들지 않는데죠. 그래서 누가 뭐 하기를? He가 said 하기를.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언제? Before you learn how to shoot. 네가 슛하는 방법을 배우기 전에. You have to learn. 너는 누가 뭐해야만 한다? 너는? 배워야만 한다. 무엇을? The basic skills. 예, 안녕하세요. 기본기를 배워야만 한다. 그러므로 손흥민과 그의 아버지가 어찌 뭐했다? 많이 연습했다. 무엇을? Ball control, dribbling and passing. 또한 누가? Son's father가 뭐하고 있었다? 알고 있었죠. That 이하라 는 것을. That 이하 뭐? Too much training can be harmful for kids. 너무 많은 훈련이 아이들에게 해로울 수 있다. 라 는 것을 알고 있었죠. 또 원인과 결과가 나옵니다. So, 그래서 Son's father가 뭐했다? 훈련시켰죠. 누구를? 그의 아들 손흥민을. 얼마 동안? For just the right amount of time. 됐습니까? 딱 적당한 양의 시간 동안. for는 동안이란 뜻이죠. 됐습니까? Okay.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됐습니까? Okay. 그래서 한국 축구 선수들은 오직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Korean football players are only interested in 무엇에? Scoring goals. 그래서 so 그들은 집중했다. They focus on 무엇에? Learning how to shoot. 슛하는 방법 배우는데. 그러나 but 손흥민의 아버지는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다. Son's father didn't like. 이러한 생각을 decide here. Okay, 그가 말하기를 he said 여러분들이 슛하는 방법을 배우기 전에 learn how to shoot. 여러분들은 배워야만 합니다. You have to learn. 뭘요? The basic skills. 그러므로 for 손흥민과 손흥민의 아버지가 많이 연습했다. They worked a lot on 무엇을? Ball control, dribbling and passing. 또한 also 손흥민 아버지가 알고 있었는데 father knew 뭐를 알고 있었다? Too much training can be harmful for kids 라는 것을. 그래서 so 손흥민 아버지가 훈련시켰다. He trained 누구를? His son. 얼마 동안? Right amount of time. For just the right amount of time 동안만 trained 시켰다. 오케이. 그래서 가치관이 뭔데요? 가치관이 뭐예요? 그러니까 가치관이란 단어 뜻이 뭐예요? 오케이. 중요하다. 뭐가 살면서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게 가치관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뭐 그런 거 알죠? 배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건 뭐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협동의 중요성. 이런 거 의외로 모르는 애들 되게 많더라고. 됐습니까? 오케이. 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이거는 뭐 어떤 거의 중요성이? 그렇죠. 차근차근 하면 어려운 것도 해낼 수 있다 이런 거죠. 여러분 똑똑하네요. 그렇죠. 오케이. 오케이. 유유상종이 뭐예요? 유유상종. 차연성은 모릅니까? 네? 유유상종. 유유 이러니까 뭐 이런 거 생각나나요? 유유상종. 모릅니까? 자, 그래서 오직 승리만을 생각하며 훈련합니까? 아니요. 아니죠. 틀렸네. 1번이네요. 네. 축구의 기본 기술을 익혀야 한답니까? 네. 오케이. 어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To learn the basic skills. You have to learn the basic skills before you learn how to shoot.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적정한 시간 동안 연습합니까? 네. 어디에 그런 얘기가 나오나요? Son's father knew that too much training can be harmful for kids. 예, 나오죠. 그 다음에 드리블과 패스 연습에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까? 네. 어디 나오는데요? They worked a lot on ball control, dribbling and passing. Ball control, dribbling and passing이 영어로 뭐였어? The basic skill.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너무 많은 훈련 좋지 않나요? 네.
오케이 어디 나오냐면 too much training can be harmful for kids에 나오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 그래서 지민아 뭐고 갔냐? 뭐라고? Amount. 그러면 지인아 he spends a large amount of time at work는 뭔 소리가 되는 거야? 맞든 틀리든 얘기해 보세요. 모르는 게 어디 있어? 시간에 저 둘 뜻을 몰라요. 뭐 하여튼 맞든 틀리든 뭔 소리 하는 건지 얘기해 달라고. 그러면 훈련 안 시험 본다? Large의 뜻이 뭔데? 나머지. 어, large. 크다? 어, large. 그럼 large amount of time 뭐겠어? 많은 시간. 그렇지, 많은 시간이지. 됐습니까? 네. He got spends 한다. 그가 보낸대죠. 뭘 보낸대요? 많은 시간을. 어디서? 일에. 직장에서. 일터에서. 됐습니까? 그럼 직장에서 많은 시간 보낸단 말이죠. 네. 그가 보냅니다. He spends. 무엇을? A large amount of time. 어디서? At work. 됐습니까? 그 workaholic이란 말이죠. 일에 푹 빠져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they spend a little amount of money on clothes 하고 있네요. 그러면 승빈아 이건 뭔 뜻인 것 같아? They spend a little amount of money on clothes. 그들은 젊은 돈이 쓴다. 옷 사는데? 그렇죠. 그들은 옷 사는데 적은 양의 돈을 쓴다라는 얘기죠. 오케이 okay, 그래서 a little 뒤에는 할 수 없는 자 a little books야 a little book이야 a little money야 a little books a little money잖아 환장하겠네 할 수 없는 단수 그래 a little money 약간의 돈 네. 단수가 안 쓸 수 응? 있는 점은 좀 a few books야 a few book이야 a few money야 a few books 뭐 눈치를 공부합니까? A few books야, a few book이야, a few money야. A few books. 그렇죠, a few books죠. A little money고요. Every book이야, every books야, every money야. Every book. Every book. every 뒤에 셀 수 있고 단수를 해야 된다니까. 오케이, 승빈이 전번에 선생님이 좀 성질을 냈더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네. 일단 써놨어요. 어, 잘했네요. 여기서 얘기하지 말 필기왕 필기왕 자 어쨌든 지금 amount of 뒤에 있는 거랑 보겠습니다. 첫 번째 1번에는 amount of time 2번에는 amount of money 뭔 얘기하고 싶은 거야? amount of 뒤에는 수 없는 명사가 와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오케이. 오늘 빨리 왜요? 왜요? 힘들어. 잠이 왔어. 우야우야 그랬어. 우리 집이 어린이 그랬어요. 왜? 뭐래? 오케이. 자, 그래서 앞에서 했던 겁니다. 오케이. 가위바위보 셋이서 하세요. 안녕하세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오케이. 승진이네. 나머지 친구. 나머지 친구들은 가위바위보로 안 해도 나가려고 가봐요 아니야 한 명만 하고 나머지는 맞는지 틀리는지 보는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시작 그레이트 골프래요? 다 들었죠? 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틀리면 얘기해주세요 발견 못하면 내가 딱밥 치러 갈 거야 자 잠깐만 얘가 규칙은 이거야 얘가 맞게 했어 니들이 근데 맞았다고 얘기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고 야, 맞게 했는데 니들이 뭐 틀렸다 그러면 니들이 딱밥인 거지 됐습니까? 반대로 얘가 틀렸어 됐습니까? 그렇죠 니들이 딱밥이고 뭐야 너 근데 아니 니들이 차단 했어 틀린 걸 얘가 틀리게 했고 니들이 차단 했어 그러면 얘가 딱밥인 거고 됐습니까? 몸이 조정이잖아 그러나봐요 조정 잘하세요 어, 부딪히고 막 이러지 마시고요 됐습니까? 어, 이제 진정하시고요 그럼 두 번째 문장 갑니다 오케이 가볼까요? 2 football team in Europe 오케이
한 번 더. 잘 못 들었을 수가 있어서 한 번 더. He belongs to a football team in Europe. Hey, 잘 들었습니까? 네. Hey, 그래서 둘이 합의해. 맞아서 틀렸어. 맞아. 자,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가 스코어 보드를 하나 만들어 놔야 되겠네. 오케이. 그래서 딱밤. 그래서 승빈이, 지인이, 지민이. 그래서 일단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괜찮아. 맞았잖아요. 오케이. 틀렸는데 못 찾아냈고요. In Europe. In Europe. 유럽들. He belongs. 역시. 어? 페이크를 계속 맞아야 되는 거 아니야? 페이크는 니들 못 찾아냈어. 아니, He belongs to a football team in Europe. 왜 저기서 와? 잠깐만요. 솔직히 얘도 맞아야 틀렸는데. He belongs to a football team in Europe. 오케이, 계속 가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는 어떻게 위대한 선수가 되었나요? How he become a great player? 한 번 더. How he become a great player? 오케이, 맞아. 틀렸어요. 틀렸어. 네. 어떻게 해야 되는데? How did he become a great football player? Yeah. How did he become a great player? 오케이. 오케이. 딱 봐봐.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It is Okay. Okay. Thanks to his father. 오케이. 한 번 더 해야죠. He said. He said 뭐라고? He said. He said. He said. 어, said가 아니고 he said. He said. It is thanks to his father. 네, 합의했어요? 네. 틀렸어요. 네, 오, 뭐가 틀렸는데? He says it's thanks to his father. 오케이, okay, 나머지는 괜찮았는데, he said 해야 되는데. 오케이, 선생님. 오케이, 그 다음. 안 죽으세요. 안 죽으면 됩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어. His father also thanks to his father. 틀렸거든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하는 게 틀렸어요 제가. 근데 그거를 지금 제가 찾고 있는데 꿈인지 제가 했는데 제가 키우는 거 모르겠다. 좀 생각해봐. 딱밤 너무 많이 맞으면 머리에 빵꾸나. 아니 그래도 안 좋은 머리 좀 아파지겠다. 아니 너무나 좋아. 너무나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 빨리 생각해. 어, 말 맞는다. 어, 그러면 니들은? 네. 어, 그래서 누가 할래? 내가 해요. 뭐가? He father also became player. 오케이. 그래서 누가 할래? 내가 해. 네가 해. 네가 해. 네가 해. 그래서 맞는 게 또 제가 맞는 거 아니에요? 시끄러워요. 하세요. His mother 얼 뭐 어째 얼써요? 뭐 모르게 자연스럽니? 모르게 자연스럽니? Was also football player once. 오케이. 그럼 이제 네가 봐야 된다 이제. 맞았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데? His father was also a football player once. 그렇죠. 오케이. 그렇죠. 어를 빼먹었죠. His dad was also a football player. His father was. His dad was also a football player once. 오케이. 그래서 이번 딱밤은. 근데 문장 남았는데 틀렸어요.
헤이. 해야죠. 헤이. 그 다음 계속해서. But. He had to stop playing after his injury during a game. Okay, 한 번 더 해줘야죠. But he had to stop playing. After he injured, turning again. Okay, 합의했어요? 틀렸어요. 틀렸다.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But he had to stop playing after he got injured. Okay. 그렇죠. 그렇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는데? 빨리 해. But he had stop playing when he got injured during a game. 됐습니까? 오케이, 갓을 하나 빼먹었어. 이렇게 했어요. 딱밤 안 때릴게. 그렇지. He had to stop playing. He had to stop playing. After he got injured. During a game. Okay, 다음 승리. Afterwards, he focused on training his son. 틀렸다. 뭐 어디가 틀린 것 같은데? 되게 집중했다. focused on. 시제를 안 맞춰줬죠. 그리고 after that이죠. After that. 그런 일이 있은 이후 after that. He focused on. 시제. 동사를 쓸 때는 항상 시제. 이놈 새끼들. 영어를 듣는 놈들은. 그다음 뭐? Training his son. 오케이, 여기까지. 야. 오케이, 오늘 하나 더 올라갑니다. 와, 오늘 수업 했는 거 세 개예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나눠서 조금씩 익히세요. 오케이. 안녕하세요.
Korean football players are only interested in scoring goals. So, they focus on learning how to shoot. Learning how to shoot. But Sun's father didn't like this idea. Sun's father didn't like this idea. He said, before you learn how to shoot, you have to learn the basic skills. You have to learn the basic skills. Therefore, they worked a lot on ball control, dribbling, and passing. Also, Sun's father knew that too much training can be harmful for kids. So, he trained his son for just the right amount of time.